자, 대한가수협회가 주최에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3 찾아가는 전국민 희망 콘서트. 아, 이제 오늘 살짝 뭐 비가 와서 약간의 그 습한 기운이 있지만 뭐 앞뒤로 해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죠. 네, 이게 이제 가을이 온다는 신호인데 이렇게 가을 바람이 불려고 하는 이 시기에 가장 어울리는 노래 장르가 저는 포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여러분의 감성을 건드리고 감성을 막 좌지우지하는 포크송. 오늘 대한민국 포크송의 최고봉들만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모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 포크계를 대표하는 여성 포크 가수입니다. 포크계의 아이유라고 불리우는 네 분이죠. 김희진씨 무대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이쁘십니다. 아, 헌수씨 보니까 그냥 기운을 받고 보기만 해도 너무, 너무 즐겁죠? 저희 엄마가, 제가 고향이 제주도인데요. 저희 엄마가 헌수씨 보면서 수양 아들 삼고 싶다고.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그 두 아들 다 필요 없고 저 아들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로 참 어른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저도 참 뿌듯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저는 가수 김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굉장히 열렬하게 사랑해 주시는 대구에 와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 노래 중에 축가로 많이 불려지는 이쁜 발라드 곡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영원한 나의 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있을
제가 꼭 마치 아이돌이 된 듯한 기분이 드는 건 뭐죠 이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요 오랜만에 앨범 5집을 정규 앨범 발표해서 이제 저도 포크 음악의 중간 세대가 돼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됐다고 지금 느끼는 그 시기거든요. 제가 11월 10일 대구 콘서트부터 출발합니다. 소극장 투어를 이제 가장 기운이 좋은 대구에서 시작하고 이렇게 전국을 돌고 서울은 맨 마지막에 올라갈 건데 이렇게 검색하셔서 조그만 소극장인데요. 혹시 저기 뭐 오늘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냥 대한가수 옆에라도 전화하세요. 그럼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셔서 큰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곡은요 제가 2000년도에 사랑해 당신을 듀엣 라나이로스포 제일 마지막 멤버로 데뷔하는 덕분에 저는 20대 나이에 뭐 1세대 윤영주, 김세환, 뭐 유일정 선배님과 같이 무대에서 뭐랄까요 그 나이에 원로 가수라는 타이틀을 받아버렸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포크 가수 김희진의 목소리로 불려질 노래니까 여러분 학창시절 때 다 통기타 한 번씩 쳐보셨죠? 자 추억의 노래로 자 제가 여러분 한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로 갈게요. 저 음악 선생님이고 합창단이 한번 되어주실래요? 자 박수 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넷
제가 있어야 합니다. 가뜩이나 경상도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자, 옆에 오신 분께 제가 정말로 하면 뭔지 알죠?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해. 혼자 오신 남자분들은 다 저한테 하세요. 저한테. 자, 정말로 감사합니다.